성균관에 설마 했던 그 인물이 나타난 겁니다. 누구였을까요? 왕이 갑자기 나타나요. 정조. 맞습니다. 정조였습니다. 유생들이 공부 잘하고 있나 둘러보러 왔던 거죠. 와. 정조는요, 훗날 자신을 보필할 인재들을 보려고요 가끔 이렇게 성균관에 들렀거든요. 그때마다 정조의 눈에 계속 쏙쏙 들어온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였다? 정약용이었다. 와. 내 이것을 과제로 내면서도 답을 내는 이가 없을 거라 여겼는데 정약용이라 한다고? 놀랍소. 정약용은요 소신껏 경서를 해석했고요 배운 걸 인용해서 글 짓는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무엇보다 출제자 정조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원하는 답을 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똑똑하다고 소문한 유생들 사이에서도 단연 두각을 나타낸 정약용을 보면서요 정조는 신하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정약용은 반드시 재상이 될 것이다. 이건 무한 신뢰예요. 그렇죠. 네. 정조는요 정약용이 훗날 반드시 자신을 보필할 최고위의 신하가 될 거라 단언을 한 겁니다. 정약용은요 바로 이런 정조의 특별한 관심과 기대 속에서요 과거의 마지막 관문인 어디? 대과. 이 대과공부에 박차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정약용이 성균관에 들어온 지도 4년이 흐른 1787년 8월 어느 날 유생 정약용은요 급한 호출을 받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천덕궁. 네, 맞습니다. 자 이때도요 정약용이 글짓기 시험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뒀거든요. 그 사실을 안 정조가 직접 선물을 내리려고 부른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정조가 선물로 주려던 건 뭐였을까요? 책. 아니에요. 정답. 미안해요. 아닙니다. 예전에 저희가 성균관 공부할 때인가 이렇게 좀 잘하는 사람한테 평소에 잘 먹기 힘든 막 귤인가 예전에 주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오.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로지 먹을 것만 아주. 아 이것도 주는데 정말 그 당시 책이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제자일 수도 있잖아요. 주고 싶었던 거죠. 조정에서 가능한 책을 주려고 정조는 책 이름을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책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책은 이것이고 이 책은 이것이다. 무엇을 갖고 싶으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약용은요 정조가 말하는 책마다 그건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와. 자 여기서 문제. 네. 여기서 문제. 더 이상 선물로 줄 책이 없었던 정조는 정약용에게 무엇을 하사했을까요? 와. 정답. 아까 말했던 귤. 귤 구하기 힘들어. 오답. 아니에요. 정답. 떡. 오답. 정답. 수정과. 오답. 아 이쪽인데. 그러니까 정조가 이걸 좋아해요. 네. 정답. 네. 담배. 오. 오답. 어? 오? 정조가 담배는 좋아하지만 여기서는 아닙니다. 오답. 정답. 정답. 술. 잠깐만. 술. 정답. 아 술이었어요. 네. 정조는요 정약용에게요 술을 하사합니다. 책을 주려고 했는데 책은 다 있다 하니 네. 뭐 좋다. 자 그럼 술 마셔라. 오. 자 임금이 지금 내린 술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셔야죠. 아, 일단 받아야죠. 임금이 주신 건데. 자, 그런데 정약용 정조에게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야, 예상된다. 제가 저는 술을 못 합니다. 아, 민망한 상황. 근데. 옆에선 뭐 환관이며 비서 기능을 하던 승지며 깜짝 놀랍니다.
이거 의전 장면에서 이건 굉장히 이거 놀라운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자, 이때 정조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공부하려고 술을 안 마시는구나. 아, 진짜요? 칭찬. 그래. 정조는요, 꽉꽉 웃으면서 다 마셔라. 오! 진짜요? 네, 화났어. 이 술 좋아하는 정조는요, 술 거절은 봐주지 않았습니다. 와. 자, 그럼 여기서 정약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빼면 이제 진짜 네. 강제로 마시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이 안 좋아지죠. 사이 안 좋아지죠. 이제 여기서는 피할 수 없죠. 그죠, 마셔야죠. 네, 결국 뻑뻑뻑뻑뻑뻑 들이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정약용은 바로 그 한 잔에 추가먹습니다. 이게 술을 원래 못하나 봐. 그죠? 진짜 중요한데. 결국 정약용은요, 4시간의 부축을 받으면서 물러납니다. 자, 그렇게 그대로 집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정약용. 그런데요, 정약용은요, 4시간의 안내로 빈 회의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승지가 들어와서는요, 소매에서 뭔가 쑥 꺼내서 건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이거 바로 조선 후기 군사 훈련 도감인 병학통이었습니다. 네. 자, 이 병학통은요, 당시 정조가 간행한 군사 훈련 교본서입니다. 간행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책으로요, 부수 적었고요, 굉장히 귀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조는 왜 이 병법책을 문인 정약용에게 줬을까요? 내가 장수의 제주도 겸비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특별히 이 책을 내려준다. 아, 진짜? 자, 정조는요, 훗날 정약용을 단순한 책상머리 문신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병과방면으로 쓰겠다고 이렇게 넌지시 미리 뜻을 밝힌 거였습니다. 와, 그러니까 너무 예뻐한다. 정약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예뻐해, 지금. 너무 예뻐해요. 이렇게도 쓰고 싶고 저렇게도 쓰고 싶고 미리미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와. 네. 자, 그러면 이때 병학통을 선물로 받은 정약용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약간 당황하면서 약간 이제는 부담을 좀 느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정약용은 사실은 이제 문신 쪽이다 보니까 병과는 사실은 상상을 못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요, 이 숨어서 경전이나 봐야 하나? 잠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교수님, 정조가 정약용에게 이런 책을 내린 데는 나름대로 속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정조가 정약용을 독려했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병학통 이외에도 정조는 내각에서 많은 책들을 간행하도록 했는데요. 그 책들이 간행될 때마다 정약용에게 그 책을 전해주면서 자신의 국정 철학과 여러 가지 이념들, 정보들이 담긴 내용들을 습득하게 했습니다. 지금 말로 하자면 일종의 빌드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과 함께 국정을 운영할 든든하고 유능한 관료로 정약용을 만들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미리미리 키우는 거네요. 그러네요. 네. 난 이곳 수원의 성을 쌓고 이곳을 상업과 농업의 기반을 두루 갖춘 새로운 도읍으로 만들 것이네. 난 바로 이것을 거점으로 이 나라 조선의 개혁을 시작하려는 것이야. 수원으로 옮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지킬 도시를 만들자, 정조의 큰 그림은 이거였거든요. 네. 자, 그럼 그 엄청난 프로젝트에 빠지면 안 되는 사람 누굽니까? 정약용. 그렇죠, 정약용이었습니다. 자, 정약용도 정조에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3년산 중임에도 두 말 하지 않고 합류합니다. 와. 자, 그렇다면 정약용이 맡은 미션 뭐였을까요? 바로 신도시 화성 건축의 기초 설계부터 공사법까지 총망라해서 제출하라는 거였습니다. 약간 정도전 역할 해달라는 거. 오, 그렇죠. 네. 자, 그런데요, 정약용이 성을 쌓아봤을까요? 아니요. 그러네. 공무원인데. 그래서요, 정조의 어명을 받은 그날부터
정약용의 방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와. 정약용은요, 성 건축과 관련된 명나라, 조선의 책들 이거 다 모아가지고 불철주야 팝니다. 그리고 이듬해 4월 정약용은요 성설이라는 화성 건축 지침안을 드디어 완성합니다. 거기는요 총 8개 항목으로요 화성 건설지 핵심 사항들을 쭉 정리했습니다. 성의 크기부터 성벽을 쌓는 법, 기초 다지는 법 등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또요, 돌의 크기를 표준화해서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등 효율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등도 담겨 있습니다. 화성 건축의 기본 뼈대를 완벽히 세운 정약용. 정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 감탄, 감탄. 잘했구나. 완벽하군. 네, 맞습니다. 이건 뭐 진짜 왜 정조가 정약용을 이렇게 아끼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요. 정조의 미션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방어시설 설계. 그리고 무거운 걸 옮기 기계를 만들라는 거였습니다. 아, 아. 화학자네요, 거의. 아. 예, 이거 아, 정약용 이거 또 한번 막막했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우리 정약용. 해내죠. 불철주야. 공부하죠. 그렇죠, 불철주야. 불이 맞습니다. 꺼지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또 불철주야. 책 봐야죠. 꼼꼼하게 정조가 준 책을 팝니다. 그때 정약용이 설계한 게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와. 자, 지금 보는 건요 화성 성역 의교에 실린 화성의 일부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방어를 위해서 정약용이 설계안을 낸 부분이 있었어요. 자, 어디일 것 같아요, 여기서? 아, 가운데 거기. 가운데 성벽 앞, 문 앞에 또 문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거기. 이중문. 맞습니다. 성문 앞에 견고하게 쌓인 성곽 옹성입니다. 아, 옹성. 네, 이걸 옹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옹성이라고 합니다. 네. 옹성은요, 생긴 게 항아리를 쪼갠 모습과 같아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혹시 저기 이 안에 들어와도 옹성 안에 가둬둔 뒤 공격하려는 되니까.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오, 확실하네요. 네. 아이디어 대박이다. 그렇죠. 대박이다, 진짜. 자, 이 밖에도요, 백성들의 힘을 덜어줄 기계를 만들어야 됐습니다. 정약용은 과연 해냈을까요? 해냈습니다. 정약용은요, 공사 도구 역시 딱 보완해냅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 정약용이 고안한 공사 기계의 거중기입니다. 정약용은요, 명나라 책인 기기도설에서 서양식 기어가 장착된 거중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조선에서 그 장치를 제작하는 건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정약용이 고민 고민하며 방법을 찾던 끝에 기어로 작동하지 않고요, 그 10개의 도르래로 작동하는 조선판 수동 거중기를 만든 겁니다. 이 거중기는요, 무려 10톤이 넘는 돌을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요, 정약용은요, 또 다른 도구들도 만듭니다. 그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유형거와 농로입니다. 유형거는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요 돌을 손쉽게 운반할 수 있는 수레입니다. 농로는 뭘 닮은 것 같아요? 크레인, 크레인. 오, 좋아요. 돌이나 목재를 높이 올리는 데 사용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에 동원된 그 백성들의 수고를 죽인 당시 아주 획기적인 기계였던 것이죠. 와. 자, 그렇게 정약용의 역량이 정말 한껏 발휘된 조선판 신도시 화성. 궁금하시죠?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와. 아. 자, 지금 크게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곽 보입니다. 그리고 위쪽 중심부 여기 왕이 머무는 공간 행궁이 보입니다. 정말 대단히 크고 잘 만들어진 도시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엄청난 사이즈 어마어마합니다. 네. 자, 이 화성을 짓는데 몇 년 걸렸을 것 같습니까? 8년. 바로 단 2년 9개월. 와. 2년 9개월? 네. 단 2년 9개월 만인 1792년 공사가 끝납니다. 화성 건설은요, 실학자 정약용의 수학적 재능과 과학자로서의 역량이 총 동원된 걸작이었던 겁니다. 와, 대박. 화성은 정조에게 아주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버지 묘소를 수원으로 옮겼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농민들을 가지고 군사력도 확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농축돼 있는 것이 수원 화성이라는 것을 정약용이 워낙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상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그렇게 응했던 것 같습니다. 와. 화성 건설을 성공시키며 이 정조의 확실한 해결사가 된 정약용. 자, 그런데요, 정약용의 다재다능함을 알려주는 또 다른 업적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 백성의 목숨을 구할 책을 펼쳐낸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마과회통. 그러니까 홍역 예방법과 치료법이 담긴 의학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정약용이 또 왜 갑자기 의학 분야에 또 뛰어들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대단하세요. 손대면 다 하네요. 그러니까요. 자, 때는 정약용이 복산부사를 지내고 있던 1797년. 당시 홍역이 그렇게 유행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정약용은요, 조선의 의학서, 중국 의학서를요, 열심히 공부하고 자료를 모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조선 사람들에게 맞는 치료법을 뽑아내고 정리한 거죠. 그렇게 1798년 겨울에 마과회통을 완성한 것이죠. 그 속에는요, 왕인 정조가 전염병에 대한 근심을 덜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자, 곡산부사 정약용이 마과회통을 썼다는 소식 정조 들었습니다. 어땠을까요? 역시 잘하고 있구나. 흐뭇했겠죠? 그렇게 1799년 정조는요, 정약용을 지금의 법무부 차관격인 형조 참의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정조는요, 생각했던 일을 형조 참의 정약용에게 맡깁니다. 바로 전국의 형사 사건들을 재조사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정약용은요, 사건을 재조사해서 억울한 백성들의 누명을 벗겨주었죠. 백성을 사랑하고 억울한 일이 없게 만들려는 정조의 그 뜻을 정약용이 잘 받들고 잘 이어갔던 겁니다. 자는 늘 어려운 요구를 해도 당황하지 않는군. 소신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정약용은요, 그야말로 정조가 인정한 원픽! 정조의 남자가 된 것입니다.